평범했던 대학생 A군에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혼자 이렇게 있는 걸까요? 야, 어디 가냐? 아빠 벌써 간다? 어? 오랜만이다? 근데 얼굴 좋아 보인다? 예뻐졌네? 나 요즘 돈 벌잖아. 돈 벌어? 요즘 알바하냐? 알바? 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알바라 했어? 저 지금 돈 쉽게 받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 돈을 어떻게 쉽게 벌어? 돈 벌기 얼마나 힘든데. 야,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일로 와봐. 온라인으로 고가의 옷을 구입하는 A군. 그는 이 큰 돈을 어디서 벌었을까요? 어? 돈 다 떨어졌네. 한번 다시 벌어볼까? 이럴 때도 있지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다시 한번 해볼까? 잘 지내냐? 뭐야? 너가 웬일이야? 아, 그 다름 아니고 저번에 너가 알려준 거 있잖아. 아, 어때? 돈 좀 많이 땄어? 어, 그럼! 어, 많이 땄지. 아, 근데 요즘 좀 잃어가지고. 그런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뭐라는 거야? 아니 알잖아. 너도 그거 잘 딸 수 있는 거. 그거, 어? 아니 해가지고 이자까지 쳐서 아니 두 배 아니 세 배로 불려가지고 내가 바로 해줄게. 어? 바로 알았지? 그러니까 10만 원. 여보세요? 생각보다 도박 중독이 심각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성인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중고등학생, 청소년까지도 불법 도박에 빠진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더불어 지난해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가 합법적 사행산업의 4배인 81조 5천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81조 원 된다고요? 네, 더군다나 81조 5천억 원 중에 온라인 도박의 규모는 5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심각한 단계라고 하네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렇게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불법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겠어요. 영상 속의 학생과 같이 사행성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희망지와 경륜경정 중독 예방 치유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맞습니다. 희망길벗은 도박 중독과 관련된 체계적인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의 실태를 조사하여 도박 중독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상담은 방문뿐만 아니라 전화도 가능한데 신분 노출을 꺼려하시는 분들께도 상담 서비스를 알맞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한번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싶으시거나 건전한 사행성 게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희망길벗을 이용해주세요. 혹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불법 도박의 성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합법 사행성 게임을 온라인 배팅으로도 도입해본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조금 더 합법 사행성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불법 도박의 성행이 조금 주춤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아, 제가 도박 중독 치료 좀 받으려고요.